허브나라는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흥정계곡에 자리한 허브농원입니다. 이호순과 이두희 부부는 나이 들면 시골에 가서 농사짓고 살자 하던 젊은 시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둘의 나이를 합쳐 꼭 100살이 되던 해에 봉평으로 내려와 허브나라를 개척했습니다. 농원의 문을 연 지 지금 약 30년이 흘렀는데 그때 허허벌 판이던 땅은 이제 많은 허브와 수많은 꽃이 철철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농원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매해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허브나라는 그 생태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2009년에는 환경부가 주관한 최허명 생태관광지 2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허브나라에는 다양한 테마가 등이 있습니다. 용도별로 허브를 심는 일반적인 정원 분위기와 달리 개성있는 테마를 선정했기 때문에 다채로운 정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허브들을 모아 가꾸는 셰익스피어 가든, 미로인 식물이 많아 벌과 나비가 끊임없이 날아드는 나비가든, 회색의 바위와 꽃의 조화가 아름다운 럭가든 등이 대표적인 테마 가든입니다. 가든 중에는 유리온실도 있어서 꽃이 모두 시드는 한겨울에도 초록의 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허브나라에는 꽃과 허브 외에 다양한 박물관과 공연장도 있습니다. 향기의 샘은 허브의 효능과 역사, 활용법을 소개하는 허브 박물관입니다. 한터울은 동서문화가 교차해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터키를 소개하고자 만든 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만화 작품들을 모아 전시한 박물관 만화숲도 있고요. 각 박물관은 모두 농원의 가족들이 하나하나 수집하여 꾸미고 전시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겨있는 아기자기한 박물관입니다. 터키 박물관 앞에는 야외 공연장 별빛 무대가 있습니다. 숲속 한가운데 조성된 이 공연장은 도시에 비해 문화 행사가 많지 않은 시골 마을 봉평에 다양한 문화, 공연 문화를 소개하려는 뜻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간 피아노, 국악 등 다양한 공연과 연주가 펼쳐졌는데 거의 매해 열리는 이문세 숲속 음악회는 별빛 무대의 대표적인 공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약용 식물인 허브를 키우는 농원답게 허브나라는 허브를 활용한 차와 요리를 개발하고 소개하는 일에도 매진해 왔습니다. 허브삭진과 허브샐러드, 허브꽃 비빔밥, 허브잼, 허브 본연의 향과 기능을 살리는 식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아 인기가 많습니다. 농원에는 허브나라 가족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살고 있습니다. 또 손님이나 방문객이 모을 수 있는 펜션도 있습니다. 허브나라에 있는 집들은 모두 통나무 집으로 깨끗하고 조용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